팀장은 1번 전화 보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길벗 아카데미 수학과 최태원입니다. 이번에 풀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문제로 반올림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8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이제 기하분수가 무엇인지, 그리고 이제 반올림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특징이 무엇인지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자, b분의 a 꼴이 기하분수라고 했을 때 김수선님, a와 b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. 자, 이게 기하분수라고 했을 때 a와 b는 서로 소가 됩니다. 더 쉬운 말로 이제 약분이 안 된다는 뜻이죠. 예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반올림해서 어떤 값이, n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요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? 자, 반올림했을 때 n이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한쪽에서는 n보다 좀 작아야 되겠죠? 그리고 한쪽은 n보다 좀 크게. 그래서 첫 번째 소수점 첫 번째 자리, 자,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 문제에 써 있는 특징들 몇 가지를 여기다 좀 적어놓고 시작을 하면, 첫 번째 b분의 a는 기하분수라고 했고, 자, 두 번째 a 빼기 2b가 100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 끝에 이제 b는 25 이상의 정수. 자, 이런 게 학생들이 이런 거 이제 놓치기 쉬운데 꼭 적어놓고 하라고 제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서 이제 b분의 a가 소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6이 된다고 했으니까 요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자, 반올림해서 6이 나오려면은 6보다 좀 작은 5.5, 6보다 좀 큰 6.5 사이의 값이 되고,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그래서 5.5와 6.5 사이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때 이제 6이 이제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b분의 a가 이렇게 b분의 a의 범위를 이제 알 수가 있고, 이제 한쪽씩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쪽 부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때 이제 b는 어차피 자연 정수라고 했고 또 양수니까 양쪽에 b를 곱해서 이때 이제 두 번째, 이제 A가, A 빼기 2B가 100이라고 했으니까, 여기서 이제 A는 2B 더하기 100을 알 수 있죠. 자, 그래서 요 A의 값을 알 수 있으니까는 요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서, 그래서 이제 3.5도 좀 나눠보면은, 예, 28점 얼마보다 좀 작다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부분, 이제 다른 쪽 한쪽 부분을 마저 계산을 좀 해보면, 자, 마찬가지로 A가 2B 더하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4.5로 나눠서 계산을 좀 해보면, 예, 22점 얼마보다 좀 크다, 이렇게 좀 답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저 범위를 좀 살펴보면, 여기 이제 22점 얼마부터 28점 얼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여기에서 n이 b가 2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쯤 있겠죠. 여기 25. 자, 그래서 여기 자, B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이제 한정이 되게 됩니다.
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면, 자, 첫 번째 B가 25가 나올 수 있고, 두 번째 B가 26, 세 번째 B가 27, 네 번째 B가 28. 그럼 그때 해당하는 이제 A 값을 여기 요 부분을 이용해서 좀 구해보면은 A가 150, 그리고 A는 152, 154, A는 156. 자, 이렇게 네 가지 답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요 첫 번째 이제 요건 이제 써먹으면은 B분 A가 기하분수, 즉 약분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약분이 되지 않는 답은 여기 그래서 27분의 154가 약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약분이 되죠. 이거 5도 되고 이거 2도 되고 이것도 2도 되고. 자, 그래서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서 이제 정답을 구하고 끝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의 출제율과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, 자, 출제율은 뭐 기하분수 그리고 이제 반올림 이런 것들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. 그래서 자주 나오는 편이라서 조금 3점 정도 주겠습니다. 난이도는 저 반올림 표시를 할 줄 알고, 그리고 이제 약간의 방정식 정도 요 연산을 좀 할 수 있으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도 이렇게 높지 않게 절반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충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1번 문제 하셨죠? 그래서 이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